네,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예, 저는 대학 때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했습니다. 투쟁하는 철거민이 철거에서 해방된다. 더 이상 철거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목표를 영구임대주택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구청 농성 등을 통한 지난한 투쟁 속에서 94년에 서울시 철거매 조례라는 서울시 철거매에 관한 조례라는 최초의 성과를 낸바 있습니다. 변호사 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변에서도 이제 민생을 챙기는 굳건한 그런 다리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는 4년 동안 을 지키는 위원회의 책임위원으로서 손실보상법을 만들면서 우리 당 대통령이었던 청와대와 우리 국회 내에서 민생투쟁을 하면서 비록 100점짜리는 되지 못했지만 손실보상법을 만들어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을 이어받아서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라는 최초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을들을 지키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 민병덕은 민주당의 민생파로서 앞으로도 민생파 국회의원으로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면 고도의 기술과 높은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적게 노동하고 더 많이 쉬는 그런 행복한 나라여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세계 최저의 출생률, 세계 최고의 자살률, 왜 우리는 불행합니까? 저는 정치는 한 사회에서 이수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배분으로 배웠습니다. 저희가 배분을 잘하면 천국으로 가지만 배분이 잘못되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배분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가? 저는 갑을관계의 문제에서 을들이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것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한 공장에서 사장님과 노동자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뭉치게 해서 협상해서 그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력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을 때 미국이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가맹점주와 점주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약한 가맹점주들, 을들이 뭉쳐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래야지 가맹사업의 그 사업의 이익들이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분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을지로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을들의 힘을 뭉쳐서 갑하고 대등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분배가 잘 되게 하고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을지로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을지로위원회의 역사를 계승하고 민주당의 지향점을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집권 전략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가난한 자가 고통받지 않은 사회, 약자가 강자에게 짓밟히지 않는 사회,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민생을 위한 을지로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과 연대를 확대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으로서의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원식 초대 을지로위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행동 방식입니다. 현장 방문과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고 불공정거리나 갑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대응팀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도생의 사회 더 이상 안 됩니다.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존의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가 그 민생의
최일선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덕이 하겠습니다. 네,